그런데 지금 이제 추석 얘기 아까 많이 했잖아요. 이담하면서 뭔가 이 명절만 되면 모처럼 가족들 둘러 앉아서 오순도순 얘기할 법도 한데 뭔가 이때만 되면 스트레스 잔뜩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아이면 아이대로 너 공부 요즘에 잘하고 있니? 라는 잔소리. 또 다 크면 큰대로 취업했니? 결혼할 거니? 애는 언제? 맞아요. 잔소리 때문에 명절이 싫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개그우먼 정경미 씨가 한마디를 했는데요. 뭐라고요? 아마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좀 놀라지 않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정경미 씨가 원래 국민요정이었잖아요. 요즘엔 부캐로 판매와 주부, 그러니까 우리네 어머니를 약간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캐릭터에 담아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죠. 네네. 명절에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할 거면 용돈을 주던가 안 줄 거면 말도 꺼내지를 말아. 알았지? 공부 잘하냐? 응. 반에서 몇 등해? 어느 대학 갈 거야? 어? 우리 조카 팬들이 왔네. 응.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아이고 우리 조카는 살이 쪽 빠졌네.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응? 애 둘은 있어야 돼. 알았지? 딸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엄마가 외롭지가 않아요. 취업은 잘 됐어? 어떤 회사인데? 월급은 얼마 준대? 아이고 애인은 있어? 결혼해야지. 애 둘은 있어야 된다. 나와. 안진영이사님 이게 진짜 누구나 경험했을 법 같은 이제 저런 얘기 하려면 이거 아예 이 주머니에 돈 준비해놓고 얘기해야겠네요 진짜. 자 그래서 얼마를 줘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걸 정리해놓은 잔소리 메뉴판까지 공개가 진짜요? 됐습니다. 네. 2016년에 맨 처음 등장한 후에 매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죠. 네. 2021년부터는요 아예 그간 무료로 제공됐던 저의 걱정이 유료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렇게 선결제 이용을 바라는 겁니다. 3개 이상 잔소리를 동시에 하면 10% 할인도 해드린다고 하는데 일단 뭐 일반적인 것들 있죠. 뭐 취업 잘 되니 2, 30만 원 정도인데 정말로 센 게 있습니다. 뭘까요? 직장인들한테 너 아직도 코인해? 이거 굉장히 많은 상처가 될 수 있죠. 엄청 비싸네요, 진짜.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600만 원. 자, 그리고 부부에게 둘째는 외동은 외롭대. 이 말 하려면 40만 원. 그럼 가장 또 비싼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외모에 대한 지적입니다. 특히 외모 중 뭐 살 빠졌다, 살 쪘다를 넘어서 네. 너 머리가 좀 휑해졌다. 이 정도 얘기하려면은 500만 원이어야 되고 500만 원인데 네. 이거는 용돈을 넘어서 정말로 심을 돈 줄 거 아니면은 이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최재봉 교수님. 예. 듣고 나니 좀 아 저런 말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도 어른들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마음에 덕담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어른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또 예전에 뭐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어른들이 젊었을 때 이런 얘기 비슷하게 들을 때 기분도 안 좋았잖아요. 솔직히 그러네요. 얘기해서. 맞아, 맞아. 뭐, 예전에 본인이 들을 때는 기분 나빴는데 본인이 나이 들고 나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한다? 아하. 이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MG고 뭐고 다 떠나서 네. 아이들이 기분 나쁜 얘기는 안 하는 게 정말 맞아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또 평온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